자, 우리 그 10번도 우리 마찬가지로 지금 어순에 대해서 좀 물어본 건가 싶어요. 자, 10번 보니까 처음에 What is the photocopier still broken? 아, 왜 복사기가 여전히 고장이 나 있습니까? Someone was supposed to. 일단 우리가 좀 챙길 수 있는 거. Be supposed to 다음에 지금 뭐가 나오죠? Be supposed to 동사 원형 나오죠? Be supposed to 동사 원형. 자, 그러니 그 Be supposed to 동사 원형이니까 일단 A랑 B는 버려져요. 그럼 C나 D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누군가가 supposed to look into 뭐를 살펴보기로 했어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이 into가 뭐예요? 전치사 뒤에 뭐가 나오죠? 명사 상당 어구가 나옵니다. 자, 명사 상당 어구가 나오니까 이 전치사 뒤에 어떤 거 ing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대명사나 명사가 나오면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선생님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얘 보니까 get it repaired, it to get repaired.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문법도 또 물어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시킨다. 그것이 뭐가 되게끔 수리가 되게끔. 그래서 얘는 get 목적어 과거분사도 물어보고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get 목적어 과거분사. 자, 일단 be supposed 동사원형 챙겨야 되겠고, 전치사 다음에 뭐 명사상도 없고 나온다. 그리고 get 목적어 과거분사까지 합쳐진 문제였어요. 그걸 지금 조합하면 일단 A라는 건 확실히 아닌 거고, 여기서 그 get 목적어 과거분사 패턴 D죠? 그래서 답은 이걸로 가면 되겠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일단은 딱 봐도 get 이거 빠졌죠? 목적어. 그래서 안 돼요. 그 답은 뒤로. 자, 그러면 이 10번은 이걸 좀 정리를 뭐라고 하면 될까? 이거 너 여러 개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건 말 그대로 좀 짬뽕인데 굳이 분류를 해라 하면 일단 이렇게 적어주면 될것 같아요. get 목적어 과거분사 10번 내용은. 오케이.